자, 그래서 일반 동사 워크북 숙제를 안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 같은데. 누가요? 자, 일반 동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납니까? 일반 동사예요. 하다시요. 그렇죠. 하다시고 뭐 계속 이어서 얘기해봐. 여기선 디드는 얘기 안 해. 아, 두 더스 디드. 디드가 왜 들어가? 두 더스. 두 더지? 두 더스. 두 더스. 디드도 원래는 들어있는데 그건 여기선 왜 안 다룬다 했죠. 시제파 아이씨. 경제시대. 아, 시제파 쪽에서 한다고 했어. 오케이, 여기서 다루는 건 일반 동사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내용도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정확한 이 챕터 2의 제목은 일반 동사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do가 들어있거나 does가 들어있는 것만 다룹니다. 됐습니까? 그동안 귀에 딱지 않도록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 또는 does인 경우, 하다시인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었고요. 뭐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형태. 누구? 그렇죠. 일반 동사의 형태가 변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린데 근데? 주어와 인수의 인칭. 뭐 이걸 딱 보면 이제 뭐가 떠오릅니까? 뭐 I냐, U냐, 뭐 비슷한 애들끼리 모읍시다. I냐, U냐. 위냐, 데이냐, 얘들 한 편이네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셋이 he, she, it 이냐에 따라서 얘들은 전부 다 이쪽이고 얘들은 전부 다 이쪽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does가 들어가는 방법 A경우, B경우, C경우, D경우, E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눴죠. 그렇죠? 맞습니까? A는 뭔데? 그냥 S. B는 왜 ES였더라? 왜 ES 하는데? 이유가 뭔데? 쓰듯이 치! 소리로 끝나면 또는 알파벳 O로 끝나는 경우에 ES 한다. 얘하고 얘하고는 비슷한 설명인 것 같은데 좀 다르죠? C하고 D는 뭐였더라? Y. 그렇죠. Y로 끝나는 경우에 몸 Y. 머물다. Stay. 그는 머뭅니다. He stays. 모음이 뭐였더라 그나저나? 아, 에, 이, 오, 우 다음에 y가 있으면 그냥 s 하면 되는데 나머지 애들은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한다. study, studies. 그 다음에 마지막 e는 뭐였더라? 얘는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누군데 그게? 그게 누군데? have가 has 되는 경우. 됐습니까? 여기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쭉 따라오셔야죠 머릿속에서. 됐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1인칭, 2인칭, 단수, 복수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1인칭 단수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대요? I. 1인칭 복수는 we. 2인칭 단수 you. 2인칭 복수 you. 됐습니까? 그러면 3인칭 복수하면 뭐가 떠올라요? 안녕하세요. they. 이런 것들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로 일반 동사 현재 시제다?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일반 동사 현재 시제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여기를 보란 말이죠. 칼질하란 말은. 누가? 무엇을? 좋아한다. 다 좋아한다. 그럼 영어에선 누가다가 항상 붙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I like. What? Spring and summer.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더라? What season do you like? 라고 물어봤죠. 어떤 계절이 영어로 뭐였더라? 어떤 계절? What season? 하고 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do you like? 만들면 되겠죠. What season do you like? I like spring and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똑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I don't like면 여기 뭐로, 뭐가 오면 되지? I don't like. 똑같은 사람이 한 번은 I like spring summer 했고 그럼 I don't like 다음엔 얘를 바꾸면 되겠네. I don't like. I don't like fall and winter 이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I like spring and summer 했으니까 I don't like fall and winter.
for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배웠죠. 뭐였더라? 뭐였지 이게? 이거 몰라요? 처음 봐요? 아,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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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유가 오 된다고 파닉스 할 때 했습니다. 얼음. 애니 소리 안 난다. 오케이. 그럼 이 얼음이 가을인지 몰랐던 사람은 얼른 써두면 되겠죠. 그쵸? 이거 꼭 시켜야 됩니까? I don't like autumn and winter. 나는 가을과 겨울은 안 좋아해. 난 따뜻한 spring and summer를 좋아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 보라는 거죠. 누가? 어디에? 서울에. 뭐한다? 산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다? We liv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서울. Where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에 사니가 되겠죠? 너희들 어디 사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ere? Do you live야? Are you live야? 당연히 do you live죠. live가 살다. 라는 아직도 are you live라고 하는 친구가 있네. Where do you live? 너희들 어디 살아? We live in Seou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언제? 뭐 한다? 배드민턴을 친다. 어, 친다가 뭐지? 아, 친다. hit이구나. they hit 배드민턴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됐습니까? 여기에 주어는 I, we, they. 또 예문으로 둘 수 있는 건 you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o가 들어있는 형태가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면 무슨 시제 표현이 된다? 현재 시제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정리할 차례냐.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요. 뭐 이런 그림 그렸어. 근데 이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my parents 이런 경우 my parents 같은 거 있는 이런 거 들어있는 경우죠. my parents 이런 게 들어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죠. 아니죠. 그렇죠. my parents to가 들어있거나 my brother가 들어있거나 my parent 안만 길어봤자 my parent 뜻이 뭔데? 그렇죠. 나의 부모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he or 아, 그들이 돼요? he or she 이렇게 하면 they 되는 거 아니에요? my parents 하면 뭘 가리키는 거야? 엄마, my father and mother가 my parents고 my parent는 my father or my mother죠. 됐습니까? or가 그럼 무슨 뜻이야? 또는 둘 중에 한 명. 이런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안만 길어봤다 했더니 he나 she나 it이 되는 경우. 얘를 보고 무슨 어라 한다? 주어. 주격 인칭 대명사에 있는 뭔가를 인칭 대명사로 변환을 해봤더니 he, she, it이 되는 경우에 여기에 좋아한다 라는 like가 있다면 he like 하면 안되고 he likes 되는 경우고 어떻게 만드는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a, b, c, d 그리고 e has가 보이죠. 여기서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가 3인칭 단수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he나 she나 it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시제가 현재 사실을 얘기하는 자 현재 시제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금 좀 배우고 있을 텐데 현재 진행형 시제 배워요? 안 배워요? 아직도 안 배워요? 오케이. I am running 이런 거 안 배운다고? 어? I am singing 이런 거 안 배운다고? 오케이.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안 배웠네. 오케이. 백민철, I am singing.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학교에서. 아직도 안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배웠죠. 자,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하고 다르다란 얘기 잠깐 할게요. 뭐하고 현재 시제하고. 뭐하고 다르다? 현재 진행형 시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는 뭐가 좋으냐 하면 what do you do 하고 what 하고 what do you do 하고 뭐하고 비교할 것 같아요? what
are you doing을 비교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doing은 상대방이 현재 무슨 동작을 진행, 지금 말하는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What do you do는 뭐 묻는 거라 그랬어? 직업 묻는 거죠. 상대방의 직업을 알고 싶다는 얘기는 상대방에 대한 뭐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팩트를 체크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자,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봤는데 what do you do? 해석하면 너 뭐하니죠? 뭐하니? 그랬더니 내가 지금 똥 싸고 있어.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지금 점심 먹고 있어. 그러면 what do you do? 라고 물었는데 I am eating dinner 라고 대답한다든지 또는 I eat dinner 라고 대답하면 원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봤는데 I'm eating dinner 또는 I eat dinner 이렇게 대답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 저 사람 직업은 저녁 먹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그렇죠. 그런 직업 가질 수 있으면 가져보세요. 됐습니까? 좋겠죠? 장래희망 저녁 먹는 사람.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do you do? 라고 물었을 때는 지금 현재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뭐 체크다? 팩트 체크다.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었을 때 마침 질문하는 순간 내가 저녁 식사하고 있는 중이면 이런 식으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네. 모르는 눈치네.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일반 동사는 현재 동사 원형에 S나 ES 쓰지 한데 뭐 거기에 나와있던 거 뭐 A 그냥 S 쓰면 된다. B 무슨 소리로 끝나거나 스, 크스, 쥐, 쉬 또는 즈 소리. 그 다음에 알파벳은 뭐 O, 스즈 시치와 그리고 알파벳 O로 끝나는 경우에는 ES 한다. 그래서 나는 간다. I go. 그녀는 간다. She goes. 미스가 무슨 뜻이 있었더라? 동사로서의 뜻은? 여기에 뭐 결혼 안 한 여자 이런 대답은 여기서는 유효한 대답이 아니죠. 무슨 뜻으로 무슨 시로 무슨 시로서 나 말 좀 하자. 무슨 시로서의 뜻을 여기서 대답해야 돼? 동사로서의 뜻을 대답해야죠. 그래서 미스가 동사로서 무슨 뜻? 그리워하다 또는 실수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워한다. 난 네가 그리워. I miss you. 그녀는 그를 그리워한다. 그녀는 그를 그리워한다. She misses him. 됐습니까? 그래서 스 소리로 끝났으니까 E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h 같은 경우에 뭐 너는 씻는다. You wash. 그는 씻는다. He washes. She 소리로 끝났으니까 ES 해야 되겠죠. 자, 자음 Y입니다. 자, 모음 Y입니다. 모음 하면 뭐가 생각나면 된다고요?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유 또는 아, 에, 이, 오, 우 다음에 Y가 오면 그냥 S 놀다, plays 즐기다, enjoys. 오케이, 하지만 그는 공부합니다. He 오케이, 여기에 있던 Y를 I를 고친 다음 ES 날다 fly flies. 오케이, 그 다음에 have는 뭐가 된다? has가 된다는 것이 다섯 번째 규칙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TV를 본다 한 덩어리. TV를 보다라는 하다시가 한 단어로 있는 모양이죠. 오케이, 수영을 하다가 한 단어로 있는 모양이죠. 스님이죠. 됐습니까? 수영을 하다는 여기서 안 끊습니다. 무엇을 하다로 안 봅니다. 왜? 이게 수영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TV를 본다는 여기서 끊어야죠. TV를 본다라는 하다시가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붙어 있어야 되냐? 누가 다? 나의 아빠가 본다. My father. Watch를 생각해보면 취소를 끝났으니까 ES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됐습니까? My father watches TV. 그래서 My father watches 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다를 그려보니까 안만 길어봤자 He가 되더라. He watches TV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문장을 표현해야 되고 준호는 재미가 없고 다 아는 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모르는 것만 설명할까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칼제라랍니다. 얘는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영어스럽게 좀 바꿔 생각해야 되겠죠? 누가? 미아는 무엇을? 세 마리의 고양이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영어스럽게 해야 된다고 미리 얘기했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미아가 가지고 있다. Mia has what? Three cats.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는 충분히 연습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아, Does Mia have cats? 이렇게 하면 좋아. 오케이. 그래서 맨날 이래가지고 내가 딱밤 때려가면서 아 딱밤 그때 안 때렸구나. 이번 주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때려야 되겠다 이제. 어? 얘가 왜 도대체 여기 있냐고요. 네가 하는 대로 해도 돼요? How many만 했습니다. 그러면 does 그러더만 이거. How many does 이러더만 이거. 어? How many cats? 몇 마리의 고양이가 뭐라고요? How many cats? 뭘 하는지 모르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마리의 고양이? How many cats? 얼마나 많은 돈? Okay, 뭐라고요? Okay, 왜 how many money가 아니지? Money는 셀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챕터 3도 하고 있죠. 거기서 셀 수 있느니 없느니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any books. Much book books money? Much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고양이? Cats. Many를 써야 할 때와 much를 써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몇 학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문법 지식? 됐습니까? 오케이. 제발요. 엉뚱한데 좀 넣어놓지 말아라. 됐습니까? 몇 마리의 고양이들이 붙어 있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 얘기하냐. 나 집어넣는 얘기 할 차례 아닌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설명하면서 이제 슬슬 여기에 이제 7부분 설명하면서 두가 왜 이래? 7번 부분 설명하면서 두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고 이거 있고 좀 이따가 여러분들 중3 때 다섯 번째 거 배운다. 이건 얘기 안 했구나. 두 또는 더즈 또는 디드가 총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총 다섯 가지 뜻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1학년 때 요까지 다 배우죠. 그 다음에 중3 때 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뭐 얘는 미리 보여주면 I do love you 이런 거 이런 거를 3학년 때 배울 거야. 이거 무슨 뜻일까? I do love you. 나 진짜 너를 사랑해. 오케이. 그래서 얘를 4번까지는 배웠잖아 니들. 5번을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강조의 두 또는 더즈 또는 디 강조의 두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중3 때 할 거니까 뭐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근데 4번까지는 알아야죠. 됐습니까? 그리고 2번하고 3번 어차피 똑같은 거라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양념씨라고 그동안 불렀던 녀석이 뭐 알고 봤더니 뭔데? 조동사인데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그냥 동사야?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라는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2번하고 3번이 조동사니까. 됐습니까? 근데 무슨 조동사랑 부정조동사랑
의문 조동사였죠. 됐습니까? not을 놓고 싶어서 문장 속에 나타난 do not, does, don't나 doesn't 만드는 녀석들을 뭐 부정조동사라고. 그 다음에 주어 앞으로 뛰쳐나간 거 you like 하다가 갑자기 do you like, she goes 하다가 갑자기 does she go? 그래서 튀어나온 do not, does를 보고 의문조동사라고. 그 뒤에 계속해서 동사에 원형이 등장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불렀더라? 대동, 대동사. 대명사가 아니고. 뭐뭐 하다. Do you like chocolate? Yes, I do. Yes, I like chocolate. 그래서 대신 온 하다시. 대동사. 그 다음에 첫 번째 녀석은 뭐? 본동사가 뭔데?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do를 보고 I do yoga, I do 태권도, I do 유도, I do 합기도, do you do 합기도? Hey, do you do 합기도? 예. 오케이. 옛날에 했었잖아. 그러면 did you do 합기도라고 물어봐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래서 he, she, it일 때는 he doesn't like, she doesn't do 이런 식으로 만든다. 하지만 뭐 이 나머지 he, she, it 빼고는 I don't do 라든지 I don't like, you don't like 이런 식으로 they don't like 이런 식으로 they don't do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엇을 초콜릿을 다 좋아하지 않는다. 나 안 좋아해요. I don't like 무엇을 초콜릿.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뭐라고 물어봤길래 No, I don't like chocolate 하는 걸까? Do you like chocolate? 했더니 No, I don't like chocolate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여자양제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 너는 안 가지고 있다. You don't have 무엇을 a sister 됐습니까? 나한테 여자형제가 있나? 오케이. 쓸데없는 대로 계속 머리가 날아가 있죠. 집중해서. 그럼 네가 해봐. 어. 나에게 여자 형제가 있나?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응? 나에게 여자 형제가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No! You don't have a sister! 이런 거네요. 뭐라고 물었길래 No, I don't have a sister! 라고 하는 걸까요? 응? 자,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막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도 펼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할 건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상실증. 뭐 기억상실증 걸렸으니까 이렇게 묻겠지. 그쵸? 뭐라고 물었길래 No, you don't have a sister 라고 답하는 걸까요? 오케이. 당연히 뭐라고 물었겠다. Do I have a sister?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Do I have a sister? No, you don't have a sister. 나에게 여자형제가 있나? 라고 묻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나한테 여자형제가 있나요? Do I have a sister? 그랬더니 No, you don't have a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부정문 하면서 모두 같이 수업하고 있어요. 의문문도 같이 설명하고 있죠. 어차피 뭐 다 했던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like는 아닌 것 같은데. They don't look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전할 기회를 한번 줄까요? 정녕 뭐라고 물어봤길래 No, they don't look happy 라고 하는 걸까? No, they don't look happy. 뭐? 아니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내가 너 뭐 네가 뭐 정답지라고 생각하고 묻겠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Do they look happy? 라고 물어봤겠죠. 그들은 행복해 보이니? 라고 물어봤겠죠. Do they look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들 표정이 이러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정 애들한테 얘는 못 봤나봐. A하고 B하고 대화합니다. A는 얘들을 못 봤고요. B는 얘들을 봤어.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they look happy? 했더니 머릿속에 이런 모습의 애들이 떠오르니까 뭐라 그래요? No,
They don't look happy. 이렇게 대답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악기 연주하는 능력은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 하지 않은 거야? 특별하죠. 레슨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좋아한다고요? 악기 연주한다는 표현할 때는 더를 써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는 바이올린 연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he doesn't play the violin.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no, he doesn't play the violin 한 걸까요? 그렇죠. Does he play the violin? 이라고 물어봤겠죠. Does he play the violin? No, he doesn't play the violin. He plays the piano. 됐습니까? 그러면 피아니스트야, 바이올리니스트야? 바이올리니스트야? No, he doesn't play the violin 이라고 그랬는데? Okay. No, he doesn't play the violin. He is a pianist. He plays the pian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벌써 다 설명한 거 됐습니까? 일반 동사의 의문문 do나 does나 did가 아무 때나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무슨 어 앞에 위치해야 된다? 주어 앞에 위치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례차례 떠오르는 건 뭐야? 순서대로 I, we, you. T가 여기 왜 나오나? Day죠. 이런 것들은 Do I look happy? Do I have a sister? 였죠 아까. Do I have a sister? 이렇게 했죠. Do I, do we, do you, do they? 한 다음에 동사 원형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애들 보면 뭐 걔들 떠오르죠. 맨날 했던 he, she. 그래서 does she like, does she do, does he do 이런 식으로 does he play the violin 이런 식으로 묻겠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he does, no he doesn't.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왜 칠해놨지? 그렇죠. 얘가 몇 번 do 4번이라서 됐습니까? 4번이 뭔데?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다 치자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Yes, I do 이러겠죠. 그러면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어? Yes, I like chocolate 대신 왔기 때문에 like chocolate의 뜻은 뭐고? 초콜릿 알았어. 그냥 한글로 써. 뭐 굳이 영어로 쓸 필요 있어? 문법 공부하는데. Yes, I like chocolate 대신 왔으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대동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이한 애한테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면 No, I don't. Don't chocolate이야? Don't like chocolate.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2번이죠. 2번이 뭔데? 얘는 이 do는 4번이고 이 don't는 2번이래요. 2번이 그럼 뭐예요? 부정 뭐? 조동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Does he like chocolate? Yes, he does. Does는 yes, he likes chocolate 대신 왔으니까 얘 대동사고요. Does she like chocolate? No, she doesn't like chocolate 하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부정 조동사. 부정 양념시라고 한다. 양념시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영어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English? 하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뭐라 그런다? No, I don't like English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얘는 don't 뒤에 동사의 원형이 보이니까 얘는 뭐다? 양념시다. 하지만 Do you like English? 라고 물었을 때 Yes, I do는 do를 지우고 대신 뭘 쓸 수 있다? Yes, I like English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는 조동사라고 부르지 않고 like English를 대신해서 왔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대동사라고 부른다. 오케이. 앤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그래서 앤디 책 읽냐? 라고 묻고 싶다면
Does Andy read books? 라고 묻겠죠. ing 안 붙었는데 무슨 리딩이야. Does Andy read books? 라고 물어봤는데 읽는다면 Yes, he. Yes, he. Reads books. 대신 와서 그래서 얘를 보고는 대동사. 그 다음에 No, he doesn't read야. Doesn't read야. Doesn't read books가 생략. 이번엔 그래서 얘는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니까 조동사라고 부르고 얘를 보고는 대동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우 정말 기초적인 걸 묻고 있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가 다? I like whom? My grandparents. 요거를 좀 길게 표현하면 뭐가 돼요? My 그렇죠. My grandmother and grandfather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조부모님들 이라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한글이 안 되는 친구가 있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에서 끝내면 안 되죠. 하다시 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my best friend. 너는 뭐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이다.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마르고 딸토록 했죠. 됐습니까? They play what? Basketball. When? On Sunday. 그들은 언제 일요일날 무엇을 농구를 다 플레이한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앤디 앤 톤 누가 앤디 앤 톤이 안만 길어봤자 누가 데이가 다 exercise how often every day 앤디와 톤이 다시 말해 그들은 매일매일 운동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데이 때문에 do 됐습니까?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당연히 누가 다 I have what? A lot of friends. 여기다 밑줄 꺼놓고 좀 이따 뭐 물어보겠죠. 그렇죠? 뭘 아이구야야. 마르고 딸토록 한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뜻은 뭐가 된다? 나는 가지고 있다? 많은 친구들은. 난 친구 많아. I have a lot of friend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만약에 이거일 때랑 답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만약에 뭔가가 온다면 그때 답은 바뀌죠. 지금 일단 문제 있는 대로 풀면 we learn science at school이 답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science 대신에 뭔가가 오면 we are가 돼야 되겠죠. 이 자리에 뭐가 오면 we are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Okay, we learn science at school. 그러면 해석하면 누가 다? 우리가 배운다. 막 달린다 그러지 왜? 넌 달린다잖아. We learn. 우리는 배운다. learn의 뜻도 모르면 얼른 적어 두세요. 우리가 배운다. What? Science. Where? 우리 학교에서 과학을 배운다. 됐습니까? 그러면 learn의 반대말은? 네? 배우지 않는다가 반대말이야? 그럼 보내다의 반대말은 뭐야? 받는다잖아. 그러면 배운다의 반대말은 그렇죠. learn의 반대말은 그래서 뭐다? teach겠죠. teach의 3단 변신 다 아시죠? 아까 전에 이거 발음이 뭐였더라? 얼음이지. 얼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발음은 뭘까? 이게 오 텀이잖아. 오텀. 얼음. 그럼 이건 발음이 뭐겠냐? 텃.
taught. GH 소리 안 나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야? light. 이런 거 할 때. 됐습니까? teach, taught, taught 아니야? 또 이거 생각나는 친구 있다 또. 이거 뭐지? 이러고 있다. 이거 뭐 처음 보죠, 그쵸?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손 들어봐. 그쵸. 봤지, 그치? 어. 그쵸, 봤지? 봤지? 어, 얘 앞에 뭐 있디? 오케이. 아는 놈이 한 놈밖에 없어? 어. 그쵸? 아니, 또. think, thought, thought 아니야? 이건 think, thought, thought, teach, taught, taught. 오케이. 생각이란 뜻도 있지만 생각하다 생각은 thought인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누가 다 영어로 답하셔요. 이제 누가 다 baby is asleep. How long? About 15 hours. How often? A day. Baby sleep about 15 hours a day. 자, 얘 분명히 무슨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얘기한 적 있습니다. 특히 요 두 놈은. 이 녀석. 한 놈으로 바뀌었어. 됐습니까? Okay, baby sleep about 15 hours a day.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 다? They go where? To a middle school. Middle school은 스쿨인데 어떤? In New York. They go to a middle school in New York. 그래서 누가 다? 그들은 간다. 어디에? 어떤 중학교에? 뉴욕에 있는 중학교에 간다. They go to a middle school in New Y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뭔데? 이거 babies sleep about 15 hours a day 해석하면 뭐예요? 아기들이 잔다. 그렇죠. 대략 15시간 하루에. 자, 그래서 about의 1번 뜻은 뭐고? 뭐뭇에 대하여.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대략. 약. 약 15시간. 15시간에 대하여 자겠냐? 약 15시간 잔다. 오케이. 그리고 이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어라운드 여러분들이 만나보는 첫 번째 뜻은 뭐뭐뭐 주위에 뭐뭐 주변에 라는 뜻의 앞제비시 전치사. 이게 1번 뜻이고 어라운드의 두 번째 뜻은 about하고 똑같이 대략 약 around 5 o'clock 대략 5시쯤. about 5 o'clock 대략 5시쯤. 자, 그 다음에 이 어에 대해서 오늘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늘 뭘 배울 예정이냐면 어를 쓰는 세 가지. 아, 오늘은 안 되겠다. 하여튼 조만간 배울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장 아기들이 잔다. How long? About 15 hours. 대략 15시간. 오케이. 얼마나 자주? 매일마다. 그래서 a day 하고 이게 매일마다 15시간씩 대략 15시간씩 잔다니까 이게 매일마다란 뜻이니까 이 a day 대신에 뭐 써도 될까? 그렇지. Every day. Baby sleep about 15 hours every day. 매일매일 15시간씩 잡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고한 것 있죠? 됐습니까? 먼저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네. lots of 하랑 하는 사람은 딱 밤이다. 이건 그냥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네. 뭐? lots of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딱 밤 때릴 거라고. 얘는 맨이겠다. 멋지겠다. 당연히 맨이겠다. 됐습니까? 왜 멋지가 아니고 왜 맨이라야 돼?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됐습니까? I have many friends. 됐습니까? 그
그 다음에 여기에 we are가 되려면 여기 뭐가 오면 될까요? 이 자리에 science가 아니고 뭐라면? 그렇지. 눈치 빠르네. scientist 해야 되겠지. science, 아이고야. We are scientists at school 하면 그때는 we are가 맞겠죠. We are scientists 하면 그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우리는 과학자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학자입니다. We are scientists at school. 그러니까 여기에 scientist가 아니고 science이기 때문에 그래서 we learn이 어울리는 거죠. 우리는 과학자를 배우진 않겠죠. 우리는 과학자다. We are scientists. 우리는 과학을 배운다. We learn scienti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래서 I am a firefighter 의 뜻은? 나는 소방관이다. 그래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I'm a firefighter. 만약에 내가 경찰관이면? I'm a police offic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나는 학생이다. I'm a student 하면 되겠죠. I am student란 표현은 없을 거고요. I am a student겠죠. 뭐 그 딴 거 뭐 뺐다고 뭐 틀리면 선생님 섭섭하죠. 섭섭하지 그래. 니네 학교 선생님 되게 섭섭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오케이. 그 다음에 통째로 외우라고 한 게 등장했죠. 통째로 지난 시간에 뭘 외우라 그랬어 내가? Listen to 통째로 외우라 했죠. 뭐뭐를 귀 기울여 듣다가 뭐라고요? Listen me야 listen to me야 됐습니까? We listen to music. 우리는 뭐 한다? 음악을 듣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해석 내가 써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James and Mason swim after school. 그래서 누가 다 제임스와 메이슨이 뭐 한다? 수영한다. 언제? 방과 후에. 제임스와 메이슨은 방과 후에 수영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주관식이니까.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까? 나는 선생님 말한 대로 안 쓰고 이렇게 썼는데요. 없어요. 그래? 내가 그럼 가서 봐도 될까? 자 그래서 A firefight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o you do? 뭐 묻기? 오케이.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What are you? 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잘 쓰이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What do you do? 뭐한 놈이야 이 새끼야. What do you do? I'm a firefight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많은 꿈을. 뭐한다? 가지고 있다네요. 그렇네. 나는 많은 꿈을 갖고 있다. 나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막 이래. 그럼 2번 누가? 나는 무엇을? 중국어를 다 공부한다. 오케이. 3번 누가? 그들을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다. 오케이. 누가? 탐과 셀리는 어떻게 또는 언제? 일찍 다 일어난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1번 누가 다? I have. What? Many dreams. I have many dreams. 하필이면 I니까 두가 들어있는 거 쓰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누가 다? You study what? Chinese. You study China? 중국을 공부합니까? 오케이. 3번 누가 다? They help. They help whom? Poor. People. 왜 F 발음이 납니까? People이지. They help poor people.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 다? Tom and Sally 없다. Tom and Sally get up when? Early. Tom and Sally get up early. 그래서 하필이면 데이라서 두 들어있고 하필이면 데이라서 두 들어있고 재미없게 S 안 붙였다 그치? S 붙이는 게 더 재밌잖아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반 동사에 뭐야? 3인칭 단수 한다니까 지금부터는 앞만 길어봤자 이 자리에 뭐 있는 거 he, she, it이니까 여기엔 does가 들어있는 거고 does를 넣는 방법이 a부터 e까지 총 다섯 가지로 나뉘는 거 주의하자. 오케이. 1번 누가 다? She goes. She goes where? To the park. 그녀가 간다? 어디로? 공원으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es she go?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They have what? They have a cute puppy. 그들은 가지고 있다. What? 귀여운 강아지를. 됐습니까? 계속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My aunt lives where? In London. 됐습니까? My aunt lives 해야 되는 이유는 My aunt는 그녀가 산다 하고 똑같은 규칙이니까. 됐습니까? aunt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고모, 이모, 숙모. 됐습니까? 엄마, 아빠와 같은 레벨의 우리 가족은 아닌 친척을 고모, 이모, 숙모라고 부르죠. 아빠의 여자 형제는? 아, 그렇죠. 아빠의 여자 형제를 보고 삼촌 해보세요. 저러고 있습니다. 저걸 너도 지금 국어가 안 되고 있어. 어? 아빠의 여자 형제를 뭐라고 불러요? 고모라 부르죠. 고모예요? 예. 어? 아빠의 여자 형제 고모잖아. 고모. 엄마 누나를 제가 고모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네가 정신이 나간 거지. 어? 어? 엄마의 누나는 뭐라고 불러야 돼? 당연히. 그리고 엄마의 누나가 어딨냐? 엄마의 언니겠지. 참, 누나 언니도 모른다. 너 단어를 막 씁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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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뭔지 언니가 뭔지 고모가 뭔지 이모가 뭔지 숙모가 뭔지 모른다. 숙모는 누군데 그러면? 숙모 그 외삼촌 아니 외삼촌이든 친삼촌이든 너 삼촌과 결혼한 사람이 숙모지. 외숙모. 그래서 외숙모도 있고 그냥 숙모도 있고 친숙모는 친숙모로 안 부르고 그냥 숙모라 그러고 외숙모는 외숙모라고 부르죠. 왜, 어떤 외국 살다 오셨나 봐요? 영미권.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걔들은 영미권 애들은 그걸 전부 다 그냥 뭐라고 부르고 퉁쳐? 엔트라고 부르고 퉁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Lond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does your aunt live?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ere does your aunt live? She lives in Londo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누가 다? Mary and I like the what? Dancing. 됐습니까? Mary and I like dancing. 이거 눈치챘죠? 됐습니까? 뭐 물어볼지 이거 하는 순간 눈치챘죠?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Mary and I like 이유는 주어를 인칭 대명사로 변환했더니 주격 뭐가 된다? We like dancing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큐트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우리말로는 어떤 강아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무슨 색도 해야 되겠네. 그렇지. 아, 그래서 뭐 what puppy do they hav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puppy do they have? 어떤 강아지를 갖고 있니? 됐습니까? 무슨 강아지 갖고 있니? What puppy do they have? They have a cute pu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질문 댄싱은 둘 중에 준호 집중 못하는 것 같으니까 도와줄게.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둘 중에요. 어. 1번이야 2번이요? 2번이 뭔데? 것이요. 그래서 춤추는 것. 1번은 무슨 뜻이야? 춤추는 중인. 춤추는 중인. 이 뜻이 되면 하다씨가 무슨 짓 된 거라 했어? 형용사 된 거라 했고요. 이걸 보고 학교에서 니들이 지금 넌 배웠다며. 누가 배웠다 그랬는데 진행이 형? 없는데요. 오케이. 니가 배웠다 그랬나?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분명히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이걸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할 거야 선생님이. 안 배웠으니까 처음 들어오겠지. 아니면 학교 수업 시간에 안 들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됐습니까? 현재 분사라는 이상한 이름을 일본 애들이 지었는데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하다 씨가 어떤 시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Dancing boys 뭔 뜻이야? Dancing boys 춤추는 멋임 애들 됐습니까? Dancing boys 해봐. Dancing boys 셋이서 결성해. 누가 센터 할래? 어? 누가 센터 할래? 준호. 어, 당연히 준호지 그치. 어, 나서기 좋아하고 잘생겼고 뭐 예? 됐습니까? 네 거울 봐. 네가 그런 마음 안 되니. 자 그러면 추가 질문. 이 뜻을 만들고 싶을 때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방법 말고 응? 이거 말고 뭐가 있지? 아 that 아, that은 뭐를 겉 만든다 그랬어 내가. 완벽한 문장입니까 이게?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To dance. To dance에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 것 여기 있네. 춤추기 위하여, 춤추기 위한, 춤춰서. Mary and I like to dance 해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그래서 누가 다? He. works 할 때 S야 ES야? S. He works in the building. 누가 다? 그는 일한다. Where? Building. 그 빌딩에서 He works in the build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무실에 건물에 있겠지.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다? She. She washes. The dishes. She 소리니까 ES겠죠?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걸 지금 무슨 시제로 표현해 놨어? 그래서 이거는 뭐 말하는 거야? Fact 말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다? 스미스. Teaches music. Teach는 ES야 S야? Mr. Smith는 안만 길어봤자? He teaches music 하듯이 Mr. Smith teaches music 해야 된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타 연주하는 건 특별해 안 특별해? 그러니까 여기에 뭐 빼먹으면 안 되는 거지, 좀 이따가 뭘 빼먹으면 안 되는 건지 얘기 좀 해줘. 일단 완성된 문장 누가 다? 올리비아 plays the 기타. 오케이. 그래서 I E S야 그냥 S야. 오케이. 왜? 모음 플러스 Y니까 올리비아 plays the guit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올리비아 plays the guitar 할 때 누가 다를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 올리비아 나만 길어봤자 she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y로 끝났지만 앞에 모음이라서 a e i o u i a e o u y라서 s만 붙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올리비아가 기타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은 기타를 연주하는 건 특별한 능력이니까 이 문장에서 뭘 빼면 틀린 문장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r. Smith teaches music에서 Mr. Smith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그쵸. Who?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 답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굳이 미스터 스미스가 궁금하다고 하서 여러분들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본 이유는 문장에 무슨 어가 궁금하다고 내가 물어봤어? 주어가 궁금하다고 물어봤고, 그때는 여기에 들어있던 do나 does가 이 앞으로 갈 수가 없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문문과 주어가 궁금할 때 의문문은 뭔가 조금 다르다. 됐습니까? Who teaches music? 누가 음악 가르치니? Mr. Smith teaches music. 물론 music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거다? What does Mr. Smith teach? 하면 되겠죠. What does? 그때는 순서가 바뀌어야죠. 숨어있던 do나 does가 튀어나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고 무슨 어가 궁금한 거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궁금한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의 한 종류야? 뮤직은 뭐의 한 종류야? 과목이죠. 그러면 무슨 과목을 가르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 무슨 과목이 영어로 뭐지?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과목? What subject? 됐습니까? What subject does Mr. Smith teach? 오케이. 보면 어떤 학생은 자기가 모르는 걸 볼 때마다 열심히 필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과 한 1년 뒤 또 2년 뒤 6개월 뒤 모습이 달라지겠죠. 왜 저주하세요? 예? 뭐라고요? 아니에요. 왜? 내가 저주를 한 겁니까? 축복을 한 겁니까? 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실과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내가 느낀 걸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네, 메모를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내가 계속 경험하는 건데. 됐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2학년 학생들만 봐도 아는 거죠. 당장 3학년 학생들만 봐도,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만 봐도 내가 맨날 느끼는 건데, 아우 저 새끼 저거 올 때는 막 코 찔찔이 뭐 파닉스도 안 돼갖고 왔는데 와 지금은 봐라. 에브리 뒤에 단수 명사 오고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알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순이 안 바뀌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오케이. 됐습니까? 어우 이제 관계대명사도 안 해? 이제 현재 분사랑 동명사도 구분할 줄 안 해? 투부정사가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도 안 해?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저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washes the dishes가 궁금하대. She washes the dishes가 궁금하대.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이번에는? She washes the dishes에서 washes the dishes가 궁금하대. 그럼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래서 영어로 그렇죠. What does she do? 머뭇기.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직업이 뭐다? 설거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표현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했어야 됐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했어야 됐다? She is washing the dishes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하기 위한 거, 수업을 하기 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이 친구 만나면 B로 시작하는 누구도 생각나죠?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예? 아, 예, cry로 보이죠? 그쵸? cry로 보이고. 그럼 얘는 뭐로 보여요? 오케이. 아, 참, 선생님이 깜빡하고 뭐를 여기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자, 여기 하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를, 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여기 3번 I'm a firefighter에서 내가 뭘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냐 하면요. 자, 비동사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다랑 있다란 뜻이 있죠. 근데 이다란 뜻이 좀 어색할 때는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을 때가 있다라고 그랬더라? 이다라고 해석하거나 또는 되다, 의사가 되어야지 의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다란 뜻 이외에 되다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있다라는 뜻일 때 뭐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러울 때도 있다. 준호 너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 어떻게 있는 거지? 여기에 뭐 했으니까? 그래서 있다란 뜻일 때 뭐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러울 때도 있다? 오다란 뜻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am from Korea. I am from Korea. 뭐지? I am from Korea가 뭐 어떻게 해석하죠? 어, 나 한국 사람이다인데. 그렇죠?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from Korea의 뜻은 뭐고? 한국으로부터 라는 뜻이죠. from이 뭐뭐로부터니까. 그럼 나는 한국으로부터 왔다 이 뜻이죠. 그래서 I am from Korea 하고 같은 표현이 I come from Korea 하고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I am from Korea. I come from Korea. 자, 다시 옆에 3번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오케이. 캐리의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캐리가 처음 나왔죠, 우리가. 그렇죠. 운반하다, 가지고 다니다. 빨리 파닉스를 떼기 봐라. 이게 크라이로 보이면 안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누가 다, 1번, 누가 다 더 무비가 스타트다. ES야, S야? Yes. S죠. Start to. So we start. In 10 minutes의 뜻은 뭐겠다? 10분 후에. Okay. 그래서 minute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초도 알아야 되겠죠, 영어로. 영어로 초가 뭔지, 분이 뭔지는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간은 뭔지. 됐습니까? 초분시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 다? He carries what? An umbrella. How often? Every day. 그래서 그는 가지고 다닌다. 하나의 우산을 매일마다. 그래서 carries. C-A-R-R. I-E-S 됐습니까? 자음 플러스 Y, 모음 플러스 Y가 아닌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I, he carries what? An umbrella. How often? Every day. 네, 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 누가 다 My father comes home very late. 오케이, 그래서 C-O-M-E 됐습니까? My father comes home very late. 오케이, 그래서 얘 1번이냐 2번이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주의해야 될 거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억이 날라? late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 다 She brushes her teeth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우 무슨 양치질 3시간이나 한대? 그쵸? 대단하죠? 오케이. BRU SH ES죠. 시 소리니까. 됐습니까? 그녀는 양치질한다. 3시간 하루에. 됐습니까? 오케이. 참 대단한데 이러고 앉아있는 애들이 대단합니다. 어? 3시간 한다니 대단한데 이러고 앉아있는 놈들이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냐? 그렇지 준호야? 저는 아 너 아니야? 저는 그 대단하다 아니 그 3시간 한다는 걸 대단하다고 한 애들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 그 얘기였어. 어, 그래 그 해석해줘. 왜? 해석해줘. 저요? 어. 그러면은 그래, 와, 잘했어, 잘했어. 맞아, 맞아, 맞아. 세 번 맞잖아요. 어, 그래.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이지. 세 시간이 아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분은 뭐예요, 분은? 미닛이죠, 미닛. 미닛메이드. 1분 만에 만들었어요. 미닛메이드. 못 들어봤어요? 미닛메이드. 미닛메이드. 못 들어봤어요? 주스 만드는 회사 이름인데 요즘 광고를 잘 안 해서 모르는구나 얘들이. 미닛메이드. 네 미안합니다. 옛날 사람이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농협 가서 미닛메이드 발견하면 나한테 제보하세요. 미닛메이드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뭔 뜻이에요? 맛있는데? 미닛메이드 순식간에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착즙해서 만들었다. 착즙해서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콜라 보면 되겠죠? 아니 뭔 소리야. 아 너무 무시했나? 저 새끼가 나가서 과일 주스 만드는 회사 이름이겠죠? 착즙 했다니까 이해하는 거 저거를 미닛메이드 미닛 분이고요 초는 뭐더라? 초 그렇죠 세컨드죠 아, 그런가? 세컨드는 그러면 무슨 뜻도 있고 두 번째란 뜻도 있고 초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5 seconds 하면 5초겠죠. 초란 뜻일 땐 셀 수 있겠죠. 두 번째란 뜻일 때는 어떤 시기 때문에 어차피 셀 수 있고 없고 자체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시간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누구예요? hour죠. 주의해야 될 건 h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hour라고 발음해야 되고 그래서 한 시간이 뭐였더라? one hour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어 여기자 어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an hour 한 시간 an hour 됐습니까? 자 그런데 time도 무슨 뜻이 있어? 시간이란 뜻도 있고 네, 번 횟수 자 그래서 우리말로 똑같이 생겼지만 이거는 셀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시간이 hour야? 60 minutes가 모여서 된 거는 hou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가는 그것은 뭐라 그래? 타임이라고 한다고요. 아하. 됐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한글로 이것도 시간이고 이것도 시간이지만 many hours야, much hour야? Much. many hours겠죠. many hours. hours.
Many hours. Yes. 왜 hour는 셀 수 있다며?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 many hours. 하지만 much 이 뜻일 때 much time이야, many times야? Much time이죠. 근데 many times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Many times는 무슨 뜻이겠다? 여러 번.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Many times는 여러 번이지 많은 시간이 아니야. 학교에서 분명히 니네 학교에 있는 어떤 친구가 many times를 그렇죠? 어우, 몇 시, 뭐 오랜 시간, 뭐 긴 시간 있다고 하고 있는 애 있으면 뒤통수 탁 때리고요. Many times가 무슨 많은 시간이야, 이 등신아. 어? 여러 번이지. 됐습니까? 뭐? 뭐 욕할 것 같으면 야 내가 가르쳐줬으면 고맙다 그래 이 자식아. 어? 너 언제까지 many times를 어? 많은 시간이라 그러고 살래? 어? 여러 번이지 이 자식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 제 졸라 잘난 척해 재수 없어 막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스타트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스타트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Begin. The movie begins 해도 되겠죠. The movie begins in 10 minutes. 됐습니까? 그래서 in 10 minutes의 뜻은 그래서 뭐겠다? 10분 후에. 영화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The movie begins in 10 minu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does the movie start? 언제 시작해? In 10 minutes. 됐습니까? 오케이. Carrie's 이렇게 생겼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홈은, 이제 홈 얘기할 준비 됐죠? 홈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이란 뜻도 있고, 집으로 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홈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다, 에서 표현이 아빠가 온다고 했으니까, 무엇 옵니까? 어디 옵니까? 어디에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시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어찌시 부사겠죠. 뭐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 부사더라고요.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그래서 이 뜻으로 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분명히 앞에 뭐라고 돼 있냐? 부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앞에는 뭐라고 써 있겠어? 명이라고 써 있겠죠. 됐습니까? 명이라고 써 있으면 명사로서의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부라고 써 있으면 부사 어찌시로서의 뜻이라고 그다음에 어떤 시 뜻 갖고 있으면 뭐라고 써 있을까 앞에? 형이라고 써 있겠죠. 형용사니까. 됐습니까? 니네 형 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late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late하고 lately하고 이번 추석 때 모인다 안 모인다? 모인다. 오케이. kind하고 kindly하고 이번 추석 때 모인다 안 모인다? 오케이. 얘 둘이 만나겠죠. 왜냐하면 얘는 뜻은 뭐고? 친절하 아니고 kindly는 친절하게니까 얘는 형용사.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됐으니까. 근데 얘들 둘이는 late의 뜻은 늦은. 아 동사예요? 아니요. 죄송해요. 늦은이라는 뜻도 있고 늦게라는 뜻도 있고 lately의 뜻은 무슨 뜻이다? 최근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모인다 안 모인다? 모일 리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카인들리 어찌 친절하게 부사 진짜 하게 예. He speaks kind야. He speaks kindly야. He speaks. 그럼 말한다. 어떤 말에? 어찌 말에? 어찌 말하죠. He speaks kind 하면 틀린 표현이다. He speaks kindly. 그럼 그 he는 영어 선생님은 절대 아니겠죠. Speaks kindly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late는 자기 혼자 어떤 어찌 지 혼자 형용사 부사 뜻을 지가 다 가지고 있다. lately는 아무 관계 없는 무슨 뜻이다. 언제 최근에다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둘이는 만날 일이 없고 얘들 둘이는 친한 사이다. 레이튼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다 한다. 난 형용사도 할 수 있고 부사도 할 수 있어. 카인드는 그런 거 못한다. 근데 카인드가 명사로서 뜻도 만나보지 않았냐 니네 학교 중학교 가서. 어 명사로서 카인드 그렇지 명사로서의 뜻도 만나보지 않았냐. What kind of book do you like? 뭐 이런 거. What kind of book? 종류란 뜻도 있다고요. 카인드의 뜻은 친절한이란 뜻도 있고 생뚱맞게 명사로선 종류. 그래서 레이트에서 주의해야 될 건 얘가 지 혼자 형용사 부사를 모두 하고 형용사에 ly 붙이면 보통 뭔가 관계가 있는 어찌시가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누가 일반적이다? late, lately가 일반적이야? kind, kindly가 일반적이야? 얘들이 일반적이다. 됐습니까? quick, quickly. 됐습니까? 어떤 서비스? quick service. 됐습니까? quick은 형용사, quickly는, 그러면, quick service의 quick이 그런 뜻이었으니까, 그럼 quickly의 뜻은 뭘까? quickly요. 어. quickly의 뜻은 빠르게겠죠. 어찌? quickly. 어떤 퀵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타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3시간 양치질 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 문장 한번 애들한테 재미삼아 야 이거 한번 해석해봐. 설마 3시간이라고 하는 친구는 없겠지. 이거 초등학교 때 사실 다 한 거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한번 once 두 번 twice 그렇죠? 좋아하는 애들 있죠? 거기에 해도 되고 two times 세 번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six times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주어를 바꿔갖고 문장을 다시 쓰라네. 오케이, 일단은 저 써 있는 문장은 누가다. They eat what? How often? 그들은 매일마다 아침 식사를 한다인데 제니가 매일 아침 식사한다로 바꾸면 누가다. 제니 ES야 S야 It's breakfast every day. 선생님도 이렇게 문장을 다 쓰는데 어떤 애들은 일부만 쓰는 친구도 있더라고. 됐습니까? Jenny eats breakfast every d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fix의 뜻은 이제는 알겠죠. 일단 1번 문장 누가다. I fix what? The computer. 그래서 fix의 뜻은 뭐다? 수리하다, 고치다 란 뜻이니까 fix랑 같은 말은 뭐가 있다? 같은 말은 뭐가 있다? repair. I repair the computer. I fix the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수리합니다. Repair. 수리하다. 그래서 그 뭐야 해리포터 보면은 그 수리 뭐가 고치는 마법 이름이 뭐야? 수리. 응? 리페로 이러죠. 리페로 이러면 고장난 게 막 뚝딱뚝딱 고쳐지죠.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그런데 이건 나의 삼촌이 컴퓨터를 고친다, 수리한다로 바꾸래요. 그러면 누가다? My uncle. ES야, S야? Yes. Fixes the computer. My uncle은 he니까 he fixes the computer. 청룡아, 이제 감 좀 잡았냐? 어? 진짜로? 열심히 고치고 있지? My uncle fixes the computer. 나의 삼촌이 그 컴퓨터를 고친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누가다? 누가다? You have what? Interesting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많은 재미있는 책들을. 재미를 느끼는 책이야.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책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는 많은 재밌는 책 가지고 있다로 바꾸면 누가 더? He has what? Many interesting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A, B, C, D, E 중에서 뭐? 다섯 번째. 그렇지. Have는 Have's 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생각해놓고 있죠. Interesting이 둘 중 뭔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interest의 뜻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는지. 됐습니까? interest가 무슨 품사니까 여기다가 이것도 붙일 수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씨니까 여러분들 말.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누가 더? We study what? How? Very hard.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 뭐 공부하는데? 오케이. 한국인 역사야. 한국어 역사야. 한국의 역사야. 예, 세 가지 뜻 중에서 첫 번째 뜻이죠.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네,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배운답니까? 어렵게. 열심히. 예, 어떤 배웁니까? 어찌 배웁니까? 어찌 배우죠. 매우 열심히 우리는 한국 역사를 배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그 학생이 한국 역사를 매우 열심히 배운다로 바꾸면 누가 더 스튜던트가 뭐 한다? 스터디즈 할 때 Y를 I로 고칠까 말까? IES죠. Studies Korean History Very Hard. The student studies Korean history very hard. The student는 뭐 he and she야, he or she야. The student는 he and she야, he or she야. He 또는 she니까 얘는 3인칭 단수 됐습니까? He or she야, he and she야. 아. He and she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죠 이건. 됐습니까? He or she이기 때문에 3인칭 복수 취급 or가 있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야. 복수 취급하는 거야. 왜 뜻이 뭐니까? 그 또는 그녀. 여기 그냥 학생이라 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드러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the actor studies 또는 the actress studies면 우리가 얘를 he or she라고 할 필요가 없죠. The actor는 안만 길어봤자 he일 거고 the actress는 안만 길어봤자 she겠죠. 이거는 성별이 드러나는 명사죠. 됐습니까? 액터가 뭔 뜻인데 그나저나. 액터가 무슨 뜻인데? 배우. 배우죠. 배우. 남자 배우는 actor, 여자 배우는 actress. 어디서 하지 않았나요? 예. 배우는 게 아니고 연기하는 사람, 연기자. 배우가 공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배우는 공부하면 잡혀가죠. 야, 어? 너, 어, 차은우, 너 왜 역사 공부했어? 이러면서. 어? 철컹철컹 같이 줘. 아, 차은우 놀라. 그렇죠? 됐습니까? 차은우 역사 공부했다가 지금 감옥에 지금 10년형 받았잖아, 그렇지? 공부하면 안 되는 줄 공부해가지고. 아, 잘생긴 사람 공부하면 안 돼. 놀고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준호 공부 안 하는구나. 그래서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 대충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슬슬 해보냐. 그래서 얘부터 볼까요? 얘부터. 이제 입 떨어질 준비를 했죠. interest의 뜻이 물론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관심 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ing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로서의 뜻이 있다는 얘기고 동사로서 무슨 뜻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쵸. 관심을 가지게, 관심을 가지다야, 관심을 가지게 만들다야. 관심 갖게 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 그러면 interesting은 ing 붙이면 관심 갖게 하는, 관심 갖게 하는 이란 뜻이 너무 좀 길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관심 갖게 하는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 뭐라고 그래도 돼? 관심 갖게 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야? 그렇죠. 재미있는 이란 뜻이 된단 말이죠. interesting의 첫 번째 뜻, 관심을 가지기 ing 붙여서 1번 뜻, 관심 갖게 만들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이면 간단하게 재미있는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ing는 어떤 ing형이 1번 뜻으로서 뭐뭐하게 만드는 이란 뜻일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어떤 감정을 갖도록 느끼도록 만드는 이란 뜻으로서 보통 사람과 함께 쓰인다, 사물과 함께 쓰인다? 사물과 함께 쓰인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interest가 동사니까 당연히 몇 단 변신도 할 거고 3단 변신 할 거고 두 번째 녀석이 interested의 뜻은 두 번째 녀석이니까 관심을 갖게 했었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똑같이 생겼는데 interested의 뜻은 뭐다? 얘를 보고 뭐 바뀐 무슨 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영화가 나를 관심 갖게 만들었어. 왜? interesting movie라서. 그렇죠. 그러면 interested의 뜻은 그럼 무슨 뜻이겠다? 아 그래요?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도 해석한다. 흥미를 가지게 하느냐, 흥미를 느끼느냐 이런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nteresting books를 읽고 interesting books를 읽고 I am interested 되어질 수 있겠죠. 됐습니까? 계속 얘기한다. 어떨 때 ing형 형용사를 써야 되고 어떨 때 ed형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되는지 중일들이 알고 있어야지 될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드. 일단 여기에서의 하드의 뜻 The student studies history, Korean history very hard 에서 하드의 뜻은 오케이. 열심히 뭐 힘들게 라고 해도 되는데 어색하니까 열심히 그럼 무슨 시야? 오케이. 됐습니까? 어찌 공부한다고? 열심히.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또 무슨 뜻도 있죠? Your head is very hard. 됐습니까? 돌대가리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raining hard. It is raining hard. It is raining hard. The problem is very hard. 더 프로블럼 그 문제 엄청 어려워. 더 프로블럼 is very hard. 프로블럼이 문제죠. 그 문제 엄청 어려워. 더 프로블럼 is very hard. 또 어떤 수학 문제가 또 머릿속에 또 떠오르시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단한 열심히는 어찌 시였죠? 단단한은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대가리? 돌대가리. 됐습니까? 심하게 라는 뜻일 때 무슨 시죠? 어찌 예? 어찌도 되고 어떤 됩니까? 오케이. 비가 어찌 내린다고요? 됐습니까? 예, 부사죠. 어려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이거 같은 말 뭐죠? D로 시작하는데 difficult. 반대말은 뭐죠? Easy. Difficult. 같은 말은 어려운. Difficult. 반대말은 easy. 쉬운 easy. 어려운 hard difficult.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내가 뭘 얘기할 예정이냐면요, hard의 성격이 kind 같아요, late 같아요? 뭐래? 지금 뭔 소리야? hard의 성격이 kind 같아요, late 같아요? 라고 갑자기 묻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냐? 이거 아까 kind하고 late 두 개 써가지고 뭔 설명 안 했나? late. 그래서 hard의 성격은 누구랑 비슷하다? late하고 비슷한 게 그게 뭔 소리인데? 얘 북치고 장구 친다 그랬죠? 그리고 누구랑 같이 추석 때 아무런 인사 안 한다? lately 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hard하고 누구도? Hardly도 아무 관계 없는 애겠죠. 남남이죠, 남남. Hardly의 뜻은 무슨 뜻이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에. 이거 만나본 사람 있을 텐데. 빈도 부서워.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 없다.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죠. 근데 I study hardly 하면 난 거의 공부 안 한답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채빈이는 study hard야, study hardly야? 됐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hard하고 hardly도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다. kind는 kindly하고 같이 송편도 나눠 먹고 또 떡국도 같이 먹을 거고 하겠죠. 어떤 친절한, 어찌 친절하게. 됐습니까? 하지만 late, 늦은, 어떤 늦은, 어찌 늦게, 자기 혼자 어떤 시, 어찌 시의 뜻을 모두 갖고 있고, 얘가 어찌 시고요. 얘는 아무 관계 없는 언제, 최근에. 얘 자기 혼자 뜻 되게 많고요. 얘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Hardly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Hardly가 내 안에 뭐 있다고 자랑할까? 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얘 뜻이 이러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뭐 있다? 나 들어있죠. 됐습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란 뜻이라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I hardly have hamburgers. 뭔 뜻이야? I hardly eat hamburgers. 그렇죠. 나는 햄버거 거의 안 먹는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밑밥 깔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부정어의 도치라는 걸 중3 때 해야 되니까. 예, 도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6랍니다. 7. 정신 나갔죠. 자, 문장 속에 기본적으로 뭐 넣기를 얘기할 거다? not을 넣기를 얘기하는 건데, not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일단 never가 들어갈 수도 있다. never가 들어갈 때는 얘가 들어갈 때랑은 좀 다르죠. 얘가 들어갈 때는 자꾸 숨어있던 뭐가 자꾸 툭툭 튀어나온다. 왜 튀어나온다? don't나 doesn't를 그렇게 만들고 싶대요. 됐습니까? don't나 doesn't는 여기에 있는 do나 does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조동사죠. 그래서 뒤에 don't 뒤에 동사의 원형, doesn't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그래서 채빈아, 그녀는 숙제를 한다. she does homework였죠. 근데 이거를 주어를 채빈이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채빈. 그래서 채빈 doesn't homework. 이렇게 하면 나한테 딱 밤 20대 맞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됐습니까? 이 does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던 doesn't 됐으니까 do가 여기에 있어야지. doesn't homework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마르고 닳겠죠. 됐습니까? 왜 자꾸 마르고 닳게 시험 에 설명할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애들이 하도 틀려 제끼니까.
됐습니까? 자, 네버가 들어갈 때는 이 녀석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죠. 근데 여기 not을 넣으면 not을 넣은 형태는 doesn't go가 되지만 여기에다 never를 넣은 형태는 she never goe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녀는 간다. She goes. 그녀는 가지 않는다. She 그녀는 절대 안 간다. She never goes.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무슨 부사라 그랬더라? 빈도 부사의 위치는 누가 들어갈 자리라고요? not이 들어갈 자리니까 일반 동사의 앞, 조동사, 비동사의 뒤. 학교에서 들었어, 못 들었어 이런 얘기. 들었죠. 조비디 일반 앞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 있고. 조동사, 비동사 뒤에 온다. 빈도부사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앞에 온다. 누가? 세빈 졸리기 시작했죠? 누가 이렇게 위치한다고요? 빈도부사. 항상 또 저러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설명하는 게 들어올 리가 없죠. 항상 always 보통 일반적으로 usually 자주 often 가끔씩 sometimes 거의 뭐뭐하지 않는 hardly 절대로 뭐뭐하지 않는 never 이 여섯 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빈도 부사고 누가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다? not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은데 그걸 다른 말로 조비 뒤 일반 앞이라고 얘기한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조비 일반 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 알았네? 양념시 비동사 하다시 됐습니까? 자, 알맞은 건도 문장을 완성해라. 그래서 이거 누구 얘기야 이거? 이거 누가? 나다! 나다! 이거 손 들어봐 이거. 나 이렇다! 없습니까? 여러분들 저거 뭐죠? 어? 저거 뭐죠? 어우 골 때린다. 그래서 I don't eat onions. 그래서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뭘 안 먹는데? 양파 안 먹어. 됐습니까? I don't eat onion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완성시키면 이거 내 얘기다! 없습니까? 전부 아니야? 베이스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he doesn't play baseball well. 그치, 채빈아? 그는 야구를 잘 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예? 뭐가 아닌데? 아, 내 해석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채빈이 해석이. 그 다음에 they don't sing together. 그 다음에 my dog doesn't like cats. 오케이, 그래서 like 이 문장에서의 뜻 좋아하다, sing 이 문장에서의 뜻 노래하다, play 야구를 하다, eat 오케이, 초록색 칠한 것들 공통점 하다시 일반 동사들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do나 does를 보고 뭐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부르니까 부정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야구를 잘합니다. he plays baseball well로 바뀌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채식주의자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냥 채식주의자니까 이 뒤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요 끝까지 쭉 넣어 쭉 다 얘기해 주세요. 준비됐죠? 그래서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She doesn't eat meat. She eats vegetables.
vegetables. 됐습니까? 그녀는 고기 안 먹어요. She doesn't eat meat. She eats vegetables. 그래서 meat의 뜻은 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meat의 뜻은 고기고 셀 수가 없다. vegetable의 뜻은 뭐고? 야채, 채소가 낫겠죠. 채소란 뜻이고 셀 수 오케이. 셀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셀 수 있죠. vegetables. 예. 오케이. 그래서 너 내가 초등 때부터 뭔가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 웬만하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나아지거든. 어? 어떤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증상. 예를 들어서 캐리가 크라이로 내 마음대로 보인다든지. 웃지 마세요. 본인은 심각합니다. 아, 안 심각합니까 혹시? 저 심각해요 지금. 오케이. 그니까 네가 뭔가를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난독증이 있는 것 같아. 빨리 어떻게 고치냐고? 나는 뭐 그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거에서 그거는 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요. 그런 거니까 뭐 한번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그 분명히 그거는 진단명이 있는 거야 그거. 됐습니까? 여러분 감기가 심하면 당연히 병원 가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완성된 문장의 뜻은 뭐고? 그는 듣지 않는대죠. 뭘 안 듣는데요? 팝송. 팝송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채빈아 넌 숙제 안 했으면 이거라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지 않냐 혹시? 네, 책임이야, 오케이. 그래서 he doesn't listen to pop songs 하면 되겠죠. He doesn't listen to, doesn't가 앞에 나왔으니까 얘 조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니까 뒤에는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겠다. does가 또 들어있으면 안 되겠다. does 부활. 분명히 앞으로 나갔는데 또 생겼어. 됐습니까?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 잡초를 뽑았는데 또 생겼어. 됐습니까? 미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 문제의 조건이 뭐야? 뭐?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어법상 틀린 데가 없죠. 3번은 어법상 틀린 데가 없죠. 이 어법상 틀렸어요 이게? 어법상 분명히 이건 틀리지 않았잖아요.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이걸 굳이 don't로 바꿔줘야지 맞는 겁니까 이게 어법상으로? 아니죠. 네. don't를 넣었을 때랑 aren't를 넣었을 때랑 다만 뭐만 달라질 뿐이야. 그렇죠. 뜻이 문장의 뜻이 달라질 뿐이지 이건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얘는 그래서 이 출제자가 잘못한 겁니다. 됐습니까?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고 그래놓고 어법상 맞는 문장을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 출제자 이 책 만든 새끼는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like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지는 몰랐나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때 우리가 뭐라고 시원하게 얘기하면 되겠다? 조샤. 됐습니까? 라고 얘기 좀 되겠죠. 왜? 네,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Brian and his father don't ride bikes 하면 되겠죠. Brian and his father don't ride bikes. 해석하면 뭔 뜻이다? Brian과 그의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자전거를. 됐습니까? 오케이. 3단면시 막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고 있죠. 됐습니까? 틀렸잖아. 3단변시 이번엔 맞아야지 그치? 네? 3단변시 틀렸었잖아. 언제요? 예. 이번에요? 이거 제 건가요? 네 이거 그거 틀렸다고 해놨잖아 내가. 왜요? 너 줬는데 왜 나한테 다시 주냐? 응? 예. 자 그래서 하기로 한 거 하면 되겠죠. 일단 뭐 이거 쉬운 거부터 라이드의 3단변시
road, ride, road, ridden 하면 되겠죠. ride, road, ridden. 얘 뜻은 뭐란 말이야? 타다. 타다. 얘는 탔었다. 과거 시제라고 했으니까. 얘는 뭔 뜻일까? 자, 논리적으로 따져봐. 어, 일단 얘를 보고 뭐라, 별명이 뭔데? 입장 바뀌는 어떤 시래? 네. 그렇죠? 그럼 그게 뭔 소리지? 내가 자전거를 탔다 치자. 어? 어? 그래, 내가 자전거 탔다 치는데, 그럼 누구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전거 입장에서 얘기하지. 그러면 얘 뜻은 뭐겠다? 사람이 타고 있는 이란 뜻이겠지. 됐습니까? 누군가가 타고 있는 이란 뜻이겠지. 네. 됐습니까? 이거 슬슬 감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2 때 이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아이고야 뭐. 오케이. 야, 영어 공부의 파트는 여러 파트가 있다. 어휘, 단어 익히기. 그 다음에 독해, 해석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 독해 파트. 그 다음 뭐? 듣기, 말하기.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문법.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제일, 뭐랄까. 이 문법이란 파트의 특징은 일단 뭐라 그랬어, 내가? 위계적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점은 얘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나머지 파트들 뭐 단어라든지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독해, 해석하고 우리말로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 얘들은 끝이 없다고요. 하지만 문법은 분명히 끝이 있다 그랬어. 언제 끝내야 된다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끝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뜨뜨뜨.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자, 일단 이거부터 할까? 좀 쉬운 거. My parents don't like him 의 뜻은? 부모님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근데 My parents aren't like him 의 뜻은? 그 남자와 같지 않다. 나의 부모님은 그 남자랑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 됐습니까? 그럼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like의 뜻은 무슨 뜻도 있지만 일단은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이 자리에 don't를 넣어야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like의 뜻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뭐뭐같이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뭐 먹같은입니다. 먹같은 그 남자 같은 어떤 시 앞에 어떤 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 됐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그 남자랑 비슷하면 my parents are like him이지만 비슷하지 않으니까 aren't like him.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에다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파악한 다음에 not을 집어넣으라 했는데 여기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당연히 전부 다 뭐겠어? 하다시 do 아니면 does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끊어읽기로 파악하겠습니다. 누가 다? Sarah runs. How? Fast. Sarah는 어찌 달린다? 매우 빠르게 달린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더지니까 Sarah doesn't run very fa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일 아트 잘 돼가? 어? 네일 아트는 잘 돼가? 잘 안 돼가? 그 다음 계속해서 He needs new shoes. 누가 더? 그는 필요로 한다. 무엇을? 새 신발을. 그럼 그는 새 신발 필요 없다. He doesn't need new shoes.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더? Steven and I like what?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스티브와 나는 좋아한다는데 좋아하지 않는다. Steven and I don't like swimming. 그래서 청룡이 심심한 것 같은데 여기에 왜 doesn't가 아니고 don't가 돼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이 문장의 안만기럽봤자 버전이 뭐니까? We don't like swimming이니까. 됐습니까? 스티브가 나 다시 말해 우리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fast. 오케이. 자, fast에 대해서 얘기할 건 fast car 이런 거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runs fast는 여기에 있으니까 봤죠. 자, 여기에 fast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빠른. 빠른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He runs fast는 그는 달린다? 빠르게 해줘. 빠른 달린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죠. 아이고. 무슨 시예요 이거? 어찌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세상에 뭐는 없냐? 는 없어요. 자, late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뭔가 좀 다르죠. hard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뭔가 좀 다르죠. 자, late하고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른가요? late는 late도 fast처럼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fast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되죠. 근데 late는 뭐가 존재해? 친척처럼 생긴 lately가 존재하는데 아무 뜻의 관계는 없죠. 하지만 fast는 뭐가 아예 없다고요? fastly가 아예 없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단어는 사전 찾아봤자 나올 리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 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TV를. 다 보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다? My mom 할게요. 그냥. My mom doesn't watch TV. My father doesn't watch TV.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청룡아, 여기에 don't 하면 안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줘. 마음이 쉬라서. 됐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누가? 나는. 무엇을? 채소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 난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vegetables. vegetables 셀 수? vegetables 셀 수? meat 셀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그는 what? 다 그는 안 배워요. He doesn't learn French. He doesn't learn French. French는 뭐로부터 왔죠? France로부터 왔죠. France. 나라 이름 얘가 코리아고요. France가 코리아고요. French가 코리안과 같은 녀석. 국가 형용사형 French. 다 알고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누가? 어디로? 교회로. 다 가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로 안 가요. 그들 안 간다. They don't go. Where to church. 맞잖아. They don't go to church. They don't go to church. They don't go to church. 맞잖아. 아니야? They don't go to church. Okay.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 의문문. 물음표 붙이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1번이 나올 예정이야? 2번이 나올 예정이야? 3번이 나올 예정이야? 4번이 나올 예정이야? 3번이 무슨 어 앞에 간다? 주어 앞으로 간다. 됐습니까? You like 하다가 Do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당연히 뭐겠다? Do you like dolls? Are you like dolls? 자나 안 그래? 근데 돌 인형들 돌이잖아. 돌 몰라? 돌비 돌이죠. 그쵸? 돌 돌의 뜻은 뭐다? 인형이죠. 그래서 Are you like dolls? Do you like dolls? 둘 다 되죠. 다만 하고 싶은 얘기가 달라질 뿐. 이 새끼 이거
이거 같죠, 그쵸? 어? 됐습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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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원전, 기원전. 기원전. 됐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 like dolls는 뭔 뜻이다? 니네들 인형 같아? 이 말이고요. Do you like dolls는 너희들은 인형을 좋아하니? 또는 너는 인형을 좋아하니? 이겠죠. Are you like dolls는 여기에 you는 너희들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like dolls는 너희들은 인형 같니고요. Do you like dolls는 너는 인형을 좋아하니? 일 수도 있고 너희들은 인형을 좋아하니? 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Are you like dolls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Yes we are 할까?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런다. 염치도 없이? 오케이. 뭐 좋아하는 아이돌 없어요? 없어요. 여자 아이돌 없어요? 없어요? 여자 아이돌 누구? 아이브. 누구? 아이브. 아이 뭐? 아이브래요. 아이브. 아이브한테 몇 인조인데? 7인조야. 아이고 많다. Are you like dolls? 했더니 Yes we are. 헤이. 뭐 또 또 누구? 누가 좋아? 아이브는 별로다. 그럼 넌 누구? 저요. 디즈니야 설마? 블랙핑크다. 또, 또 머릿속에는 블랙핑크 언니들 막 머릿속 지나간다. 어, 민철이는? 민철이는? 나 원래 나빠. 어, 민철이는? 어? 없다. 삭막한 놈. 근데 입을 깔보는 거야 지금. 해외 진출도 못했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빼박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당연히. 그래서 2번 뭐? 뭐겠냐 이게. 인천. 인천이지 뭐겠냐. 파닉스 안 했냐? Does she live in 인천? 그녀는 인천에 삽니까? 그래서 산다면 Yes she is. Yes she is야 does야? Does. 당연히 does죠. Does는 몇 번째 녀석이야? 네 번째. 뭐 대신 왔어? Live in 인천. Lives지 does인데. Yes, she lives in 인천. 오케이, 그 다음 계속 3번 완성시킨 문장은 Today study English 라고 3살짜리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이 Today study English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대답은 No, they don't 하면 되겠죠. 배울 수 있죠. 됐습니까? 아, 세울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비권장.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완성된 문장 Does he enjoy the party? 그는 파티를 즐기니?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문제의 녀석이 또 보이는데 얘 쳐다보고 놨더니 마음이 정리가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완성된 문장 뭐? 누구니? Do you know니? 무엇을? His name. 너는 아니 그의 이름을. 너의 뜻이 뭐니까? 알다니까. 일반 동사고 you랑 같이 쓰는 건 두죠. 그 다음 계속해서 얘 쳐다보고 왔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뭐라 그러면 되겠다? Do they like jogging?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뭐하니? 좋아하니? 조깅하? 것을. 됐습니까? He is jogging은 무슨 뜻이야? 조깅이다. 조깅하는 중이다. 조깅하는 중이다. He is jogging 할 때 조깅은 여기 있는 조깅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그래서 예를 보고 He is jogging 할 때 조깅을 현재 분사라고 부른대. 동명사라고 부른대. 현재 분사라고 부른대요. 그 말이 어렵다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란 어떤 시대였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 제발 빼먹지 말라고 그렇게 빌고 빌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 Her homework? 그러고 채빈이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은 No, no she doesn't. 됐습니까? Hey, does she do homework? Does she do homework? 됐습니까? 짜증나죠. 다음번에는 짜증내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니? 누가니? Does he get up이니? 언제? Early. 언제?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라고 준호한테 물어봤더니 yes he does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no he doesn't로 수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뭐가 돼? 계속해서 칼질 누가 어디로 니 걸어가니? 그러면 걷다라는 하다시가 설마 있나요? 걷다라는 하다시가 설마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Does she walk to school이죠. Does she walk to school? 오케이. 뭐 일합니까? 일하답니까? Does she walk to school? 학교에게로 일합니까? 같은 표현 알아두십시오. 같은 표현 좀 이따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Does she walk to school? 하고 같은 말은 그녀는 가니 어디로 뭐야 맞잖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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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foot 그럼 on foot의 뜻은 뭐겠다? 발로 걸어서 발로 가다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떤 게 그래서 무슨 시 아니지. 부사 있습니까? Does she go to school on foot? 하고 Does she walk to school? 하고 갔다고 난 분명히 가르쳐줬으니 됐습니까? 아니 참 Does she walk to school? Does she go to school on foot? 그녀는 가냐? 어디 가냐? 학교 가냐? 어떻게 가냐? 학 걸어서 가냐? Does she go to school on foot? Does she walk to school? 어쨌든 이거 전부 하나 됐고요. 나중에 하고요. 일단 계속해서 누가 너는 무엇을 뭐하니 좋아하니 쓰자마자 바로 썼으면 지금쯤 다 썼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엇을 스포츠를 오케이. Do you like sports?라고 청룡이한테 물어봤더니 Yes, I do. 하면 되겠죠? 아닙니까? 아니, No, I don't입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이거 나왔으니까 뭐 음악은 뭐고, 한국어는 뭐고, 영어는 뭐고, 수학은 뭐고, 과학은 뭐고, 역사는 뭐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볼 준비도 됐죠?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또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칼질 누가 무엇을 니 오케이. 그래서 그는 가르치니 does he teach PE 됐습니까? Is he a PE teacher? Does he teach P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체육은 PE 뭐 다른 과목 놔두고 그러면은 수학은 math인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과학은 science고 그 다음에 역사는 history인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사회는 뭐야 이씨 뭐지? 아 짜증나 뭐다? social studies 수가 뭐라고요? 사회라고요 됐습니까? social studies 사회 그래서 애들이 뭐다? 아니야 잠이야 부르지 마. Subject다. 소셜 미디어. 사회적인 소셜 사회적인. 소셜이 사회예요. 사회적인 어떤 시라고요? 그 저번 학업 공부잖아 공부. 명사로 쓰인 스터디 진짜 벌써 책 찢어졌어요 최 하도 열심히 해서 그렇죠? 자 4번에 1번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가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가 뭔 것 같아요? Gonna picnic 예 뜻이 뭘 것 같아요? Gonna picnic 통째로 외우시고요 무슨 뜻이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you가 우리가 you를 해석할 때 너라고 해석해야 될지 너희들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너겠어, 너희들이겠어, 너희들이죠. 뭐 보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go on a picnic? 너희들 소풍 가냐? Yes, we do. 는 1, 2, 3, 4, 5 중에 네 번째. 니까 Yes, we go on a picnic. Yes, we go on a picnic. Yes, we do. 오케이. 얘가 뭐가 되는지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Does your father work in a bank? 너희 아버지께서는 일하시냐? 은행에서. 은행에서 일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니까 No, he doesn't가 뭐 대신 온 거야? doesn't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뭐가 생략됐어? No, he doesn't work in a bank가 생략됐죠. 그래서 얘는 2번이죠. 부정조동사.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앞에 나와 있는 your father 앞에 있는 does, you 앞에 있는 do를 보고는 3번이라 그랬죠. 뭐? 의문 조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요리를 잘하냐고 묻고 있죠. 그녀 요리 잘하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she cook well? 했더니 잘하는 모양이네요. Yes, she do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hiking 가 는 것을, 하이킹은 뭐 가까운 거리에 등산 비슷하게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이킹 가는 것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they like hiking? 이고요. 그랬더니 대답이 No, they don't like hiking. No, they don't like hiking.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에다가 뭘 넣으래요? 5번 문제 뭐라고 하냐? A하고 B하고 아. 대화하는데 아 왜 문제를 창조하세요? 이거 선생님이야 야 했더니 아 문제가 창조됐어 씨. 행복하다 오케이 그래서 they hiking 했더니 no they 이릅니다 그렇죠. 이런 거 던져주면 막 도전해보고 싶고 맞춰보고 싶고 내가 생각했는 게 맞으면 기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씨 뭐야 또 뭐야 이런 애들도 있는데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냐. 얘가 1번도 되고 2번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만들어 본 거예요. 헤이. 그래서 뭐? 이건 뭘까? 그렇죠. Are they hiking이겠죠 이건. 그렇죠. 그랬더니 No, they aren't 뒤에 생략된 말은 hiking이 된 거고요. 그래서 Do they like hiking 할 때 hiking의 뜻은 hiking하는 것이죠. 근데 Are they hiking 할 때 hiking의 뜻은 이게 Are they hiking의 뜻이 뭐겠다? 그들은 hiking하는 중이니 하다시가 어떤 시 됐으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들 하이킹하고 있니? 그랬더니 No, they aren't hiking. 아니야. 걔들은 하이킹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그래서 ing가 1번인지 2번인지 구분하는 능력도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차례? 시험 7 차례. 많이 했다. 수고하셨습니다.